안녕하세요.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깊이 새겨넣는 그러한 글이다. 그러한 가르침이다.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놓지 않고는 불자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불자라면 누구나 다 이런 친진력을 잘, 이런 가르침을 잘 새겨넣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욕도 편전이어든 막좀 순역하라. 앞에 나타남을 얻고자 할진대 순하고 거슬림을 수준하라. 순하고 거슬림. 순역이라고 했어요. 순역. 순하고 어떤 것에 순함, 어떤 것에 바람.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위순 상태야, 위순 상태. 순역이나 순역심이나 위순심이나 말을 바꿔서 그렇지 내용 똑같습니다. 순하는 마음. 여기서는 위순한 것은 어긴다는 거야, 어긴다는. 어떤 것에 대했을 때, 어떤 물건을 대했을 때,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반한 어긴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것에서 내가 좋아서 받아들이는 그 순환. 이것이 이제 다투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어긋나고 나에게 맞는 것은 순하게 되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서로 다투기 때문에 병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맞는 말 있고 맞는 여러 가지 행동이 있고 누굴 보기만 해도 쟤는 보기만 해도 싫어 그런 사람이 있고 누구는 보기만 해도 반가워 이런 사람이 있어. 이것이 마음속에서 서로 다투는 거야. 서로 다투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번뇌망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직한도 또 우리 삶의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 대자유의 삶, 깨달음의 삶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간택심, 증예심, 순욕심 그 다음에 지금의 미순심 이런 것들이 서로가 다투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런 것이 서로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자꾸 번뇌를 일으키고 그래서 갈등이 그러다 보니까 번뇌망상이 나서 항상 평화롭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곧 그것만 없으면 깨달음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대자유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마음의 병을 생겨서 이러한 마음의 병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의 삶이 즉 어디서 오느냐 바로 내 마음속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서로 그런 이거다, 좋다, 나쁘다. 지금 이제 정치 형태도 가만히 보면은, 나에게 맞는, 나의 사상에 맞는, 또 나의 생각에 맞는 사람들이 또 똘똘 뭉쳐서 서로 갈등을 해요. 근데 나의 그 취지에 맞는 사람들이 깔깔 뭉쳤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좀 있으면 갈라져요. 또 갈라서 또 보니까 또 갈라지고 보니까 아주 이게 자기 주장이 옳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서로 갈라지고 갈등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이가 갈등을 일으키고 사이가 자꾸 불안하게 되면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가 서로 단합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면 갈등을 일으키게 되게 되면은 우리 나 몸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면은 행복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거기에 얽매여 살게 되고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모, 자식 다 서로 화합해서 잘 살면은 이게 행복하고 또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이러한 갈등이 우리가 불행을 자처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부터 시작한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서 벌써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래서 중도적 안목이라는 중도적 안목. 기본적으로는 반야신경에 색즉시고 공부시고 공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또 색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공에만 치우치면은 너무 무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허무해.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이라는 것이 가치가 없어요. 그죠? 그래도 너무 세게 치우치게 되면 너무 물질이나 나의 치우치 그러면 그 치우치니 결국은 곧 세계도 치우치지 않고 공에도 치우치지 않는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색과 공이다. 여러분들이 곧 나고 내가 곧 여러분들이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서로가 서로다이다. 너 나가 따로 없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갈등을 준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중도사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다음에 보면은 불식현지하면 도로염정하더라.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한갓 수구리 생각만 고요하게 할 뿐이로다. 깊은 뜻, 현지. 이거 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중도의 위치.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안정하게 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 컵을, 아주 흙탕물인 컵을 가만히 고요히 놓고 가라앉힌 것 같습니다. 가라앉히게 되면은 가라앉죠. 그러면은 아주 맑은 깨끗한 물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은 또 그만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아니면 정진할 때 수행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곳에 끄달리고 저곳에 끄달리면 이게 스스로 이 맑게 가라앉힌 물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 밑에 가라앉힌 물이 어떻게 되죠?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내 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잠시 가라앉히는 효과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러니까 그런 깊은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본래 망상을 안전하게 없애버려요. 그렇게 잠시 가라앉히는 것 이것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의 중도의 이치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중도의 이치, 그러한 가르침의 이치를,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놨을 때 그러고 수행하고 그러고 기도했을 때 그야말로 내 몸과 마음이 행복하게 되죠. 다시는 흙탕물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은 도로염정하라. 한낱 그냥 수고로이 생각만 고요하게 할 뿐이다. 다시 조금만 흔들리면은 다시 오염이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불교적 수행 모두는 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데 집중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수행의 그 이면에는 중도의 현지 뜻을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보통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도 집중이고 연불도 집중이고 기도도 집중이고 내게 불교의 어떤 여러 가지 것을 마음을 집중하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집중해서야 행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라 그 이전에 바로 부처님의 깊은 뜻 현지 이것을 잘 알아차리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동 태화야 무흠 무현이 원만하이가 태홍 같아서 모자라고 남은 게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깊은 뜻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 깊은 뜻은 원만하기가 태홍 같아 이 우주와 같은 거예요. 네? 원만하기가 우주와 같고 모자람도 없고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가장 원만한 말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자람도 남고 또 남은 거예요.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부족함 자체가 문제지만 남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자람도 없고 남은 것도 남고 모자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까지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원동태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그러한 삶들이 원동태화에서 무형무형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양요 지사야 소이 부려라 진실 앞에 뭐라 하세요? 간태신, 증예신, 수녀신, 위순신까지 오늘 위순신 나왔죠? 그 다음 취사신 신신명 또한 이러한 중도의 가르침이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도의 위치에서 벗어나 한치도 벗어난 이 가르침이 아니다. 내가 간택을 해봐서 아 이것은 나한테 좋다. 나한테 취한 것 좋고 아 이거는 너 가져버려. 안 좋은 것은 너 가지라고 버리고 좋은 것은 나한테 취한 이게 이제 취사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 때문에 앞에 얘기했던 원동 태화한 삶, 무여무함 삶,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대자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중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취사심을 하는 것이다. 중도의 어떤 이치, 중도의 이치를 다 파악하게 되면은 좋은 것이 없고 나쁠 것도 없다. 근데 중도의 이치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저건 좋은 거 내가 가져야지 저건 싫은 거 그리고 미워하는 거 또 싫어하는 거 이런 것을 취사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취사선택이 어떻게 보면 그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취사선택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삼월성은 정진 대중 하는데 우리가 가자고 많이 하잖아요.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취사 선택을 했어요. 그죠? 아 내가 저기 뭐 친구들 만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자꾸 가자고 하니까 참 체면상 안 갈 수가 없고 또 가자니 또 가자니 가서 의자니 또 조금 따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했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취사 선택의 삶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월성에서 해주심을 부족한 우리 9명의 스님들께서 이렇게 추운 날 정진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세요? 나는 옷을 껴입고 또 껴입고 따뜻한 방에 있어도 추운데
이분도 남방에 항상 앉아있어요. 남방에 앉아서 내가 한 10분만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분들은 24시간, 100일 동안, 90일 동안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체험한 분들이, 몇 분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루 자고라도 도저히 못해요. 천만금을 주도, 여러분 다음 더는 못 자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소망이 그래요. 그만큼 하룻밤 자는 데도 힘듭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러한 왜 하겠어요? 왜? 여러분 왜 하겠습니까? 3월성은 4대 결사 여기서 있습니다. 정진 결사 먼저 정진을 통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나만의 깨달음이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부처님 당신만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두의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 그 깨달음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위해서 그야말로 그 6년이란 고행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평화롭고 그야말로 안정을 취하고 부처님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진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불교의 중후결사. 사실은 뭐 여러 세계적인 어떤 추세기네요. 종교 탈종교화 시대. 특히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점점 더 쇠퇴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추위에도 무릅쓰고 불교 종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화합결사. 우리나라가 잘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깐 봐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민족보다도 다 아주 우수한 민족을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화합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국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임진왜란이라든가 이것은 그 근본을 찾아온 거야.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임진왜란 전에 이 얼마나 당파상 오느라고 저기 뭐야 예적 침하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다가 그 이전에도 그래요. 유교 전쟁도 바로 우리나라 사람끼리 서로 죽인 화합하지 못한 이게 단점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의 단점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의 이 행복하고 그야말로 행복은 둘째치더라도 불교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중흥하고 하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돼야죠. 불교도 화합, 행복도 이 대한민국이 시끄럽고 막 그러면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죠? 일단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다 화합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처럼 화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로 갈등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위선상대가 하는 거예요. 위선상대가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싸우고 마음이 서로 싸우면은 우리 가족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또 가족이 싸우면 서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합이 제일 우선이에요. 무엇을 하려면은 화합이 최고입니다. 옛날에 밭지족 사람이라고 아주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그 작은 나라에는 도저히 저 나라는 침범을 해야 되는데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작은 나라지만 자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 마라대국이 여기를 쳐부시려고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너희 나라를 거기 나라를 쳐부시게 되면은 쳐부셔서 그 나라를 쳐부셨다고 치자. 그럼 너희는 또 많이 한다. 마라대국 말고 허상가국이 있어. 허상가국이 마라대국하고 거의 비슷비슷해. 근데 마가도국이 밭지족을 쳐부시려면 허상가국한테 또 먹힌 거야. 그만큼 국력이 쇠퇴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겁을 내서 밭지족을 쳐부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밭지족을 멀리 피해서 가요. 그럴 정도로 이 작은 나라지만은 화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화합을 가장 큰 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부처님의 그 어떤 우리 승가라고 하는 것은 승가라 원래 승가를 표현을 뭐라고 승가라 어머를 승가라 승가 이것이 화합이라고 화합되신다. 화합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도 그래. 몸과 마음 잘 화합하고 몸 신체 내에서도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요. 머리에서 기능을 다 잘 해줘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 지시를 하지 않으면 몸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몸과 마음이 참 화합이 된 이로야 몸도 건강, 나라고 하는 것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평화롭게 되어 주십사라고는 온 세상 평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취지를 우리는 사실은 옛날에 보호스님이 정해결사를 했습니다. 그 정해결사를 해서 300년간 그 비교가 중 위를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상월결성, 상월선언 4대 결성에 대해서 우리 불교가 새로운 중흥기를 만나요. 그래서 온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불자가 그런 거 가지고 활동하면 안 돼. 그런 거면 무조건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어디 친구도 놀러 가기로 했는데 저녁 먹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활동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저기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와서 법회 참석해서 힘을 실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서 그런 우리 힘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추워서 내가 볼 때는 벌써 태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자꾸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이 추위나 이런 고통에도 견디면서 정진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수를 가만히 보니까 한두 사람이 치면 같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박수 소리가 안 나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도 앞으로는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 누가 한 사람이 박수를 쳐주는 이런 걸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나도 오빠 하면 누가 좀 우리 저기 신도 이분 중에서 박수를 해주면은 같이 쳐요. 여기 지금 누가 박수를 쳐주니까 같이 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아홉 분의 스님께서 이렇게 정진결사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불교가 새롭게 종의 어떤 그런 불교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스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돼요. 사후대중이 같이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았을 때 이러한 결사가 완성됩니다. 그냥 거기서 아 그런가 보다 말하면은 이런 종 결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러한 결사를 함께 해줘야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그 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 작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크게는 저 우리나라 많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찰 불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나라가 이렇게 화합하고 또 온 세계가 평화로워지는 그런 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마음마다 결집이 중요합니다.